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경로 패스파인딩 알고리즘을 살펴봤었는데,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로봇 청소기에 만약 적용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장애물이에요. 뭐 가구나 등등이고, 로봇 청소기가 출발하는 지점이 스타트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장애물들을 피해서 하얗게 된 부분을 청소를 하고 지나와야 해서 쭉 방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봇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로봇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여기로 와서 여기로죠. 그런 다음에 쭉 지나와서 지나와서 지금 클릭하는 이 노선대로 그렇죠? 이렇게 청소해서 이 파란 지점에 도착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청소를 끝내는 셈이 되겠죠.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중간에 있는 장애물도 뭐 책상이나 TV나 침대 등을 피해가면서 청소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로봇 입장에서는 로봇 청소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장애물은 부딪혀보고 이게 장애물이라는 걸 알겠지만은 자기가 또한번 지나간 장소인지 아니면 여기가 처음 오는 곳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스크래치 예제 중에서 아마 84번이죠. 84번에 자율주행 탐색 로봇, 라인 오브 사이트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레이저를 쏜다고 해야 되나요? 레이저를 쏴서 얘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지금 보시면은 레이저를 쏴서 3차원 입체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옮겨가고 있죠. 옮겨가고 와서 너무 틀었나? 다시 돌아서 또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빨간색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고 지금 앞으로 보이는 것은 거리 측정을 위한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my x my y 현재 나의 좌표와 그리고 이 distance to wall 100가지의 거리를 리스트로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전진하고 또 방향을 틀고 또 전진을 하고 방향을 틀고,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이게 방이라고 가정합시다. 방이고, 그리고 장애물이고, 장애물을 피해서 이 빨간색 이게 우리 로봇 청소기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로봇 청소기가 부지런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또 방향도 틀고, 또 뭐, 지금 시계 방향으로 틀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틀면서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에 대한 3D 입체 지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입체적인 지도를 그려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넓은 방이죠. 아주 넓은 방을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도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벽도 있고 하더라도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일단 장애물까지 거리를 파악을 하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초음파나 뭐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나의 좌표, 나의 X 좌표와 Y 좌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X는 130, Y는 126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거죠. 이걸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로봇 청소기가 자기가 방의 위치, 방을 가운데를 XY00로 잡고 그리고 위로서 Y 180, 마이너스 180, X 마이너스 240, Y X 플러스 240 이게 우리 지금 좌표잖아요. 그죠? 우리 스크래치 좌표였잖아요. 스크래치 좌표계와 같은 그런 좌표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만들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만들어낸다면 굳이 만들려면 여기다 모퉁이에다 센서를 설치를 해서 네 개의 모퉁이, 그리고 센서로 네 모퉁이로부터 이나 로봇 청소기까지 오는 센서, 그 센서를 이용해서 삼각 측량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 모서리마다 센서 뭐 GPS 같은 또 측량 장치를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방법
간단한 방법, 이 방법은 안 되고 또 다른 방법 방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니까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또 참고될 만한 것이 바로 이런 메이저 제너레이션 튜토리얼. 메이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좀 볼까요? 이런 이것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메이저 제너레이션 튜토리얼 이러니까 몇 번에 있나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제너레이션 튜토리얼 111번이네요. 111번에 있는 요때 우리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AI 공부하기 직전에 했던 심플 메이저 제너레이션 부분인데, 요걸 이용을 했어도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클릭하면은 자 메이저를 만들어냈죠. 순식간에 메이저를 만들어냈어. 거의 뭐 1초도 안 걸렸는데, 1초 안 걸렸죠. 0.1초 정도 걸렸겠네. 이때 메이저를 만드는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방에 어떤 지도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게 로봇 청소기로 가정을 하죠. 로봇 청소기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지점이고 해서 쭉쭉쭉쭉쭉쭉 청소를 해나가는 겁니다. 방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청소를 다 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위치,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측량할 만한 아주 단순한 해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데, 가능한 방법은 109번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109번. 결국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방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이고, 방이 테두리고, 내가 있는 곳이 여기란 말이죠. 이게 나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좀 있어요. 장애물들이 대충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피해서 여기 있는 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현재 나의 좌표, 내 좌표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이 방의 지도, 내 좌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의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건데, 그게 3D 매핑입니다. 3D 매핑을 제대로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니까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가장 원시적이고 단순하게 만들면은 그게 우리의 로봇 청소기가 되는 거죠. 로봇 클리너. 그러니까 로봇 클리너는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로봇 청소기들은 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고도화시키면 테슬라 방식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일단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26초짜리 영상인데 요런 형태입니다. 벌써 끝나버렸네. 다시 지금 빨간색이 테슬라 자동차이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이나 신호들을 그대로 3D 지도로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것도 아이즈 뷰, 버드즈 아이 뷰라 그러나요? 버드즈 뷰. 그래서 마치 공중에 떠서 보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자전거가 하나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앞에 그 자전거가 이 자전거입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잘 보시면은 지금 자전거가 여기 딱 왔죠. 앞에 있는데 자전거 뒤에 뭐가 하나 달려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나요? 아이들 싣고 다니는 그런 장치죠.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벌금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장치를 지금 보시면 인식을 못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왜 인식을 못 하느냐는 거죠. 왜못 하느냐는 건데, 지금 차종들도 다 인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차종들, 픽업, 승용차, 밴, 그리고 트럭 다 차종별로 다 그대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밴 지나가고 있잖아요. 밴이 여기 있는 이 밴이고, 밴 앞에 승용차가 있죠. 승용차 여기 있고, 방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왼쪽으로 트럭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거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확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소형 트럭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포드 105 얘잖아요. 빨간색 자동차. 그죠?
그런데 왜 자전거 뒤에 있는 얘는 인식을 못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 일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 기술을 보시면은 이게 3D 맵, 카메라만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들로서 3차원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이고, 요 기술을 써야지 로봇 청소기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로봇 청소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테슬라의 이런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데 요 고도의 기술을 로봇 청소기에 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니까 로봇 청소기는 테슬라만큼 그렇게 막 대한 어떤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테슬라면 대충 무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테슬라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D 매핑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로부터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3D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Generating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Generating 3D 맵. 그죠? 그 카메라로서 사진을 찍고 포토. 2차원 2D 포토죠. 2D 포토를 찍고 그 2D 포토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초음파 울트라 사운드라 그러나요? 울트라 프리퀀시 사운드라 그러나요? 하여튼 UFO라 할 때예요. 초음파를 이용한 거리 측정, 그죠? 디스턴스죠. 디스턴스 measurement 해서 이 카메라와 디스턴스 measurement로 해서 generating 3D 맵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조금 전에 봤다시피 얘가 굉장히 인식을 잘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인식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자전거 뒤에 있는 얘는 유모차라 그러나요? 유모차는 인식을 못했죠. 유모차는 지금 유모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유모차를 못 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카메라 찍혀 있으니까 무조건 봅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보는 거예요. 단지 뭘 못하느냐니까 이 유모차를 표현할 아바타가 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캡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를 인식을 다 합니다. 카메라로 인식이 안 되는 게 없죠. 안 찍히는 건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이미지에 나온 것이 이것이 사람이면 사람, 자전거면 자전거, 포드면 포드, 여기 봉고면 봉고, 뭐 스타렉스면 스타렉스를 다 인식을 하죠. 그래서 스타렉스는 스타렉스에 매핑을 시켜요. 이렇게 매핑시키고 포드 트럭은 포드 트럭에 매핑시키고 승용차는 승용차로 매핑시키고 자전거는 자전거로 다 매핑시키고 신호등은 신호등대로 다 매핑을 다 하고 있죠.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물과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아바타예요. 아바타. 아바타 무엇인지 아시죠? 왜 아바타를 만드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바타 매핑을 다 시키는데 매핑을 못 시키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니까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캡처입니다. 이미지 캡처. 들어보셨죠? 이미지 캡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지 캡처. 여러분들 혹시 어떤 있어 들어 저기 어디 로그인 할 때 본인 인증 혹은 귀화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진에서 버스가 있으면은 버스가 있는 사진을 클릭하십시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사진들 중에서 한두 개는 머신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 몇 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 이게 버스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요게 버스인지 요게 버스인지 요게 버스인지는 머신이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우리가 클릭 하잖아요. 클릭 했을 때 우리가 클릭한 것 중에서 머신이 버스라고 알고 있는 것을 클릭했다면은 그럼 나머지 우리가 클릭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도 버스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머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돈 안 드리고 머신을 트레이닝 저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트래핑 라이트잖아요. 트래핑 라이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트래핑 라이트가 있는 것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 정도 한두 개는 이미
머신이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답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있는 대로 다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정답을 맞춰보는 겁니다. 얘가 내가 알고 있는 신호등을 신호등이라고 찍었는지, 찍었다고 하면은 걔가 찍는 나머지 데이터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 캡처를 보시면은 대개 다 교통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동차, 미처 생각을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캡처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러한 트래픽 라이트라든가 버스라든가 등등등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잖아요. 이 하나의 한 장의 사진이죠. 이 사진 속에 있는 얘가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그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캡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의 약자예요. 컴플리트리 오토메이티드 퍼블릭 튜링 테스트.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화된 대중을 이용한 튜링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가 뭔지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사람인지 아닌지 원격지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상대방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튜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컴퓨터 앤 휴먼 어파트. 그러니까 컴퓨터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튜링 테스트. 그걸 퍼블릭하게 진행하는 것이 캡처입니다. 약자예요. CAPT 뭐 쭉쭉 해서 약자. 캡처. 약자. 캡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냥 튜링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튜링 테스트이고 이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구글이라든가 다른 온라인 업체들이 이걸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자동차 회사 같은 데 판매하는 거죠. 정확하게 뭐 버스와 자동차와 승용차와 픽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건물, 지금 같은 경우는 with statues, 동상이 있는 것을 골라라 되어 있잖아요. 동상이 있는 것들 골라내고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동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다른 사물들은 다 표시가 되었는데 요 자전거 뒤에 있는 유모차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테슬라가 그걸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보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아바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바타가 뭐냐는 거죠. 아바타가 뭐냐니까 아바타 제너레이션은 지금 보시면은 이 사물을 인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물의 맵 이게 무엇인지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구별하는 것은 컴퓨터 자원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얘들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1초에도 수십 번 인식을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먼저 한번 인식을 합니다. 딱 한 번만 인식을 해요. 인식한 다음에 그 사물에 대응하는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물의 움직임에 맞춰서 아바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컴퓨터 자원을 적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식은 한 번만 하고 한 번의 인식입니다. One recognition이에요. Image recognition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바타를 만들어내고 그럼 아바타를 그 이미지의 사물에 서로 매칭시키는 겁니다. 1대1. 1대1 매핑시키는 거죠. 매핑. 한 다음에 이 다음에 그 이미지에 있는 사물의 움직임을 아바타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아바타 무브먼트라고 그럴까요? 아바타 액션이라고 그럴까요? 액션.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굳이 트럭을 한번 인식했다가 1초 뒤에 또 인식하고 1초 뒤에 또 인식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트럭이 한번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3초 후에 걸쳐서 지나갔다. 그럴 경우에 3초 동안에 수십 번의 그 트럭이 인식, 사진의 속에 트럭을 인식하고 수십 번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엄청 열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딱 인식하는 겁니다. 처음 등장할 때. 사진에 등장할 때 한 번 인식하고 사진에 사라질 때까지 그 사물에 대응하는 아바타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유모차를 인식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전거 뒤에 있는 유모차를 인식 못했다는 것은 이 유모차에 대응하는 아바타가 테슬라한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특징적인 테슬라 자동차 기술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도 조금 있으면 아직까지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아마 곧 공개될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현재 보시면 테슬라가 이게 한대 있잖아요. 그죠? 이 테슬라 한 대가 지금 옆에 사방팔방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컴퓨터 자원으로서 형상화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변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는 이 차, 이 차도 테슬라 자동차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만 인식하면 돼요. 얘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지금 앞에 있는 차가 이미 주변을 다 인식을 하고 컴퓨터 자원 이렇게 인식하고 계산하는 데 상당히 많은 전기를 잡아먹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는 자율주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전기를 너무 먹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죠? 그러니까 뒤 차도 똑같은 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둘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얘가 만들어낸 3D 지도에다가 자기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X축에 마이너스 10m만 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림에다가. 그죠? 그리고 얘는 얘가 자기 앞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게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차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죠. Reducing Energy Consumption for Computing입니다. 특히 이미지 처리의 컴퓨팅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잡아먹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동작하는 원리이고, 이 테슬라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원시적으로라도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로봇 청소기가 구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로봇 청소기,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랜덤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갔던 데도 가고 안 갔던 데도 갈 수가 있고 계속 가다 보면 어쨌거나 한 번씩은 다 가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돌다 보면은 그죠? 왔다 갔다 이게 랜덤 방식이에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이 요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은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요러한 형식의 기술적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원시적으로나마 적용된 로봇 청소기가 아마 2, 3년 내에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